안녕하세요. 소양수 조합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앤티크한 느낌의 화분을 채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하고 또 다르죠? 새롭게 한번 이번에는 앤틱 느낌의 채색을 해 볼게요. 일단 보시는 대로 색깔이 예전에 제가 채색한 것은 굉장히 선명한 색을 선호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탁하고 어두운 채도를 낮춰서 채색을 해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바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방건조 상태에서, 화장솜 바른 다음에 방건조 상태에서, 조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바짝, 아주 바짝 말려서 저는 채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초벌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채색을 하시면 좋아요. 저는 가마가 없어서 이렇게 초벌 전에 어쩔 수 없이 채색을 해요. 왜냐하면 가마방에 싸들고 다니면 한 가마씩 들고 다니는데 막 80개, 100개 되는 동안 막 깨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초벌하기 전에 이렇게 채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초벌 전에 채색을 하셔야 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화분이 바짝 마른 다음에 채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될수 있으면 초벌을 한 다음에 채색하는 걸 권해드려요. 자, 일단 나비인데요. 이거는 약간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이런 느낌으로 할 거라서 색깔을 가득 안 채워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툭툭 이렇게 툭툭 다안 채우고요. 한 면에 나비의 그한 면을 다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채우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대충대충 쓸어주듯이 이렇게 칠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핑크하고 잘 어울리는 브라운, 그 다음에 블랙, 그 다음에 하늘색 이런 분위기로 갈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나비가 많은데 이게 방향도 될수 있으면 약간 한 방향으로 통일하려고 했고요. 채색도 색깔이 많이 안 들어가고요. 핑크색 계열, 푸른색 계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약간 통일감도 되면서 느낌이 비슷한 그런 앤틱한 느낌으로 채색을 해 볼게요. 이게 영상이 굉장히 길어요. 한 90분 되는 영상이라 제가 열심히 편집해서 제가 많이 줄였어요. 자, 그래도 손 모양이나 이런 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제일 밝은 색 핑크로 깔아줄 거고요. 중간색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톤을 다운시키고 높이고 이렇게 해서 중간색을 깔아줄 거고요. 어두운 색으로 브라운 색으로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핑크색으로 칠하면 약간 통일감은 있는데 너무 지루한 느낌이 가서 핑크랑 잘 어울리는 하늘색으로 해서 일단 이렇게 같이 나비를 어울리게 칠해줄게요. 요거는 하늘색에 물을 많이 타서 살짝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색으로 보라색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색으로 남색 들어갈 거예요. 일단 제일 밝은 색으로 핑크색 깔아주고, 그 다음에 하늘색, 밝은 색으로 물 많이 섞어서 깔아주고 있어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손으로 해서 주물주물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막 틀에 짜인 것 같은 것보다는 이렇게 못생겨도 약간 찌그러져도 뭐 울퉁불퉁해도 저는 손 작업하는 게 좋아서요. 그냥 이렇게 주물주물 해서 만들었고요. 그 위에 이렇게 나비로 자유스럽게 채색을 해볼 거예요. 이 중간색으로 들어가는 건 레드인데요. 레드는 제가 물을 많이 섞어서 한번 이렇게 중간색을 넣어줄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물을 덜 섞어서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어두운 색으로는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브라운색으로 만든 다음에 그걸로 음영을 마지막에 줄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가득 색깔을 채우지 않고요. 이렇게 빈 듯하게 가운데 중심으로 조금 더 진하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는 조금 비워주는 듯하게 이렇게 채색을 해주면 약간 입체감이 살아요. 이거는 실제 나비처럼 채색하는 게 아니고 약간 몽환적으로 칠하는 거라 딱히 뭐 이렇게 법칙은 없고요. 이렇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해서 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화분은 동영토로 만든 화분이에요. 흙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주로 화장토를 발라서 쓰는 화분들은 흙색이 어두운 동영토나 분청토 이런 걸 많이 가지고 화장토를 바른 다음에 채색을 하고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중간색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만 봐서는 앤티크한 느낌이 전혀 안 들죠. 이렇게 기본 밑색을 깔아주고 중간색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주면 조금 더 고급스럽고 느낌이 좋은 앤티크한 화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틀이 없이 채색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꽃을 채색한다거나 이럴 때는 음영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냥 몽환적인 분위기라 그냥 북 가는 대로 내가 칠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느낌 좋게 칠하면 될것 같아요. 자, 중간색으로 빨강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칠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브라운을 만든 다음에 어두운 색으로 넣어줄 거예요. 비슷한 색깔이 들어가는데 물감의 농도를 조금 달리하니까요. 물을 조금 더 타고 덜 타고 그리고 붓질을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이런 느낌에 따라서 약간 깊이감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색깔이 통일된 색깔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도 또톤 다운을 해서 더 깊이감 있게 채색해 보고 있어요. 나중에 바탕을 어둡게 칠해 줄 거라서요. 일단은 나비는 조금 더 밝게 물을 많이 섞어서 채색을 해 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레드에 블랙을 섞어서
약간 짙은 갈색으로 나온 브라운이에요. 색깔이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 나비는 그냥 통일되게 이런 색깔로 해서 음영만 조금 줄 거고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좀 자유스럽고 붓터치 자체도 꼼꼼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 더 자유스럽게 칠을 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편안하게 보세요. 딱히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붓 가는 대로 칠하는 거라서요. 이런 느낌이다라고 이렇게 흐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비의 중심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바깥으로 갈수록 조금 더 밝고 은은하게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푸른 나비에 보라색을 넣어줄 거예요. 그냥 쨍하게 한 가지 색깔만 넣으면 예쁘지 않아서요. 저는 파란색 쓸 때는 약간 보라색도 많이 섞어서 써요. 그러면 약간 좀 신비로운 색깔이 나오거든요, 구웠을 때. 지금은 하늘색 나비에 보라색을 써서 무늬를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일반 보라색만 하면 고온에서는 많이 날아가서요. 보라색에 레드를 섞어서 붉은색 빛이 도는 그런 보라색으로 칠해주고 있어요. 보라색도 넣고, 그 다음에 남색으로 해서 물을 많이 섞어서 약간 어두운 중심 부분 위주로 해서 넣어주고, 나비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나비 전체적으로 느낌 나게 이렇게 그냥 가는 대로 편안하게 터치해 주었고요. 색깔도 다 넣지 않고 이렇게 약간 여백의미도 남기면서 이렇게 칠해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바탕을 칠할 건데요. 바탕을 다칠안 하고요. 느낌 있게 이렇게 나비의 흐름으로 해서 제가 브라운을 깔아 줄 거고요. 브라운은 레드에 붉은 레드에 검은색을 섞어서 갈색을 만든 다음에 제가 바탕을 칠해 줄 거고요. 그 위에 조금 더 느낌이 까만색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갈색 위에다가 제가 블랙으로 전체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약간 음영 가듯이 이렇게 바탕으로 칠해 줄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보통 만드는 블랙하고 레드를 섞는 색깔 중에 블랙을 조금 더 많이 섞은 그런 갈색이에요. 제가 보통 쓰는 거는 블랙보다는 레드를 많이 섞어서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월넛 색깔 이런 느낌이 나도록 레드에 블랙을 많이 섞어서 브라운이 짙은 브라운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탕을 칠해주고 있어요. 자, 사이사이 선 정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칠해주고요. 될수 있으면 붓 방향도 한 방향으로 쓰는 게 좋아요. 나중에 붓자국이 남거든요. 자, 이렇게 나비를 제외한 나머지 색깔에 제가 바탕을 칠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칠하고 나면 블랙으로 제가 나비 밑에 그림자 지듯이 약간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그냥 브라운 색깔만 넣어도 예쁘죠? 이런 느낌도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앤틱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블랙으로 그림자 부분이라든가 넣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물감하고 핑크색 물감으로 흩뿌리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흩뿌리기를 할 건데 저희 둘째 딸이 7살 땐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한번 하는 걸 보더니 아이고 막 그냥 그 스케치북에다가요 막 방바닥에다 놓고서 막 그거를 두들겨서 했나 봐요. 그랬더니 막 방바닥이고 막 냉장고고 가구고 막애 얼굴에까지요 막 점점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게 재밌었나 봐요. 저 없을 때 가끔씩 해갖고 이렇게 사고를 쳐놓더라고요. 하얀색 물감하고 핑크색 물감으로 점점점 이렇게 눈 오듯이 제가 흩뿌리기로 해서 이따가 마무리 지을 건데요.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딸이 아주 자주 그렇게 사고를 쳐놓더라고요. 자, 일단 바탕을 이렇게 깔아주고 있어요. 전체 다 칠하지 않을 거고요. 나비가 춤을 추면서 날아가는 방향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갈색을 깔아줄 거예요. 굉장히 빨리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바탕 칠하는데 오래 걸리죠. 이거 채색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자, 방향을 한 방향으로 해서 될수 있으면 한 방향으로 해서 발라주시고요. 나중에 스톤까지 반짝반짝 붙이면 되게 예뻐요. 오늘 1월 4일 날 오늘 가마에 초벌 넣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찍은 영상인데 제가 영상을 몇 개씩 미리미리 찍어놔요. 지금도 올릴 영상이 또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늘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칠하고 있어요. 제가 또 영상을 너무 많이 올리면 놀라실까 봐서요. 제가 천천히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앤틱한 느낌의 색깔을 내고 있어요. 굳이 이런 색깔 아니어도 뭐 약간 채도를 낮춰서 칠을 하시면 앤틱한 느낌의 화분을 채색하실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어두운 색을 쓴다던가 채도를 낮춰서 칠을 하는데 물감 자체를 혼합해서 써서 그렇게 느낌이 좋게 나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색깔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도를 낮추는 거는 물감과 물감을 색깔을 섞어서 약간 톤을 다운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되게 쉬운 쪽으로 해서 이렇게 칠하기 편하게
눕혀서도 칠하고요, 돌려서도 칠하고요. 자, 편한 북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칠을 해줍니다. 될 수 있으면 북방향을 한 방향으로 해서 칠해주시고요. 자, 거의 갈색이 다 칠해져 가고 있죠. 이게 갈색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약간 어떤 색깔하고도 굉장히 잘 맞거든요. 어둠에 가까운 색이라 그런지 이런 느낌을 쓰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저는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만 마무리하면 브라운은 끝날 거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물감을 덜어서 물을 잘 넣고 개어준 다음에 붓질을 할 건데요. 물의 농도를 조절해서 조금 더 진하게 칠하고 조금 더 흐리게 칠하고 해서 약간 입체적으로 나오게 칠할 거예요. 한 면을 다 칠할 건 아니고요. 나비 밑에 그림자 지듯이 이렇게 살짝살짝 해서 검정색으로 넣어 줄 거예요. 자, 일단은 브라운색이 거의 다 발리고 있어요. 물감을 발릴 때요, 약간 물감의 농도가 다르거나 붓을 닦은 다음에 다시 물감을 묻혀서 채색할 때 약간 하얗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말렸다가 그 위에 칠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그 부분은 벗겨져서 하얗거든요. 그 부분이 마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얼추 갈색으로 나온 색깔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보세요. 일단 나비 밑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해주고요. 제가 다안 채웠어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짙은 부분 나비 사이사이 이렇게 칠해주고요. 그다음에 나비와 가까운 쪽은 어둡게 검은색에 가깝게 칠하고요. 그렇지 않고 중간에 붕 뜨는 색깔은 제가 물을 많이 섞어서 약간 밝게 빼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공간이 약간 음영이 생겨요. 그래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블랙으로 나비에 가까운 색을 칠해주고 가운데 부분은 붓을 약간 물을 섞어서 다시 연하게 해서 다시 채워주고 있어요. 다 채워주지 않고 이렇게 중간 부분을 연하게 비우고 물을 섞어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불에 구워놨을 때 입체감이 생겨요. 갈색만 칠할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죠? 톤이 다운이 되고 하니까 나비가 훨씬 살고요. 바탕도 그냥 한색으로 까만색을 칠한 게 아니라 이렇게 톤 다운을 해서 두 겹으로 칠을 하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전체 다 칠해줄 필요는 없고요. 가운데 나비와 나비 모이는 사이 부분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불에 구웠을 때 자연스럽게 브라운에서 어둡게 블랙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게 약간 그라데이션 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칠해주고 있어요.
이쪽도 이렇게 블랙으로 살짝살짝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물을 섞어서 연하게 또 빼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공간에 어두운 부분이 생기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넣어주었을 때와 안 넣어줬을 때가 또 느낌이 다르죠. 자, 이것도 역시 붓 방향은 한 방향으로 해서 칠해줍니다. 이제 블랙 부분도 마무리 되었네요. 자, 이제 핑크색 물감하고 흰색 물감 가지고요. 흩뿌리기를 할 거예요. 붓은 약간 넓은 붓에다가 묻혀서 막대를 하나를 대고 그리고 그 위에 톡톡톡 두들겨서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넓은 붓에 일단 핑크색을 묻혀서 먼저 뿌려줄게요. 하나의 막대 붓 위에 톡톡톡 대고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눈 날리듯이 흩뿌려지는 거거든요. 아, 이거 하느냐고 우리 딸이 아주 집을 온통 그냥 엉망으로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 이렇게 핑크색으로 깔아주고 그 다음에 하얀색을 묻혀서 그 위에 다시 한번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두들겨 줍니다. 예, 너무 묽으면 색깔이 잘 안 나오고요. 너무 되면 또 된 대로 또 안 나와요, 색깔이. 그래서 적당히 물을 약간만 타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듯이 너무 이렇게 뭉태기로 많이 발린 것 같은 경우는 저 도자기 물감은 물에 잘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만 지워주세요. 또 너무 많이 문대면 색깔이 지워질 수 있거든요. 자, 완성됐습니다. 어떠세요? 앤티크한 느낌의 화분, 지난번하고 또 느낌이 다르죠?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소양수제 화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